네, 경기 광명을 주신 양기대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연금 공단 이사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작년에 공무원연금 재정수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적자가? 재정수지 적자가? 저희가 지금 정부보조금을 한 2조 정도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도 한 2조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마 2030년에는 더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장기 재정 추계로 예상은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9년 동안 연금을 받다가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일을 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우리 초고속 고령화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까? 예, 그 2015년에 연금법 개정을 해서 그동안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 때문에 예산 투입 없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 공무원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한 무슨 자체의 연구나 대책 기구는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뭐 항상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희 인사혁신처하고도 가장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연금 공단이나 또 인사혁신처 뭐 처장님께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고민이 있으라고 봅니다. 이게 금방 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매년 뭐 2조 원, 3조 원 더 나가서는 뭐 앞으로 5조, 10조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대규모 적자가 국민 세금으로 배우게 되고 이런 세금, 국민 세금으로 배우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하나의 우리가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세대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가지고 네 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한 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저는 그냥 뭐 매년 2조 원씩 받는다는 그런 뭐 습관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지 말고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인사혁신처가 뭐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든 TF를 만들든 해서 매년 연금의 그런 적자 상황을 점검하고 또 그 계책을 마련하고 또 이런 대안들을 국회와 또 청와대, 정부에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논의를 계속하면서 정말 단계적으로 저는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손 놓고 뭐 내 임기만 끝나면 뭐 또 다른 사람이 사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처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길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2015년 연금개혁이 굉장히 공직사회에 많은 충격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내고 그리고 더 늦게 받고 또 더 적게 받는 그런 강도 높은 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도 그 연금개혁 효과는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60년간 497조라는 이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년째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희도 앞으로의 추계를 본다고 생각하면 예상되는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연금개혁에 대한 이슈를 지금 붙들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민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이런 다른 공적연금들의 개혁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시 갑의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